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 듣는 강의는 사각펴기 과정 요추다시입니다. 사각펴기는 말 그대로 소바 원단의 모양을 사각으로 만들어주는 수타제면 기술입니다. 동그란 모양의 마루다시 과정에서 사각 모양인 요추다시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모양의 유래는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량으로 만들 때 조금이라도 수율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동그란 모양을 딱지 접듯이 접어서 자른다고 생각해보면 똑바르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는 모양이 균일해서 보기 좋은 소바를 파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누구는 보기 좋고 먹기 쉬운 기다란 면발을 봤는데, 내 그릇에는 짧은 소바 면발이 가득이라면 불편하고 화가 날수 있었을 테니까요. 앞선 글에서도 여러 번 칼국수와 소바 만드는 방법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기술 과정인 요추다시에서 칼국수와 소바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칼국수는 동그랗게 잘 폈으면 병풍 접듯이 접어 자르면 완성이 됩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볶은 호박이나 양념 간장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소바는 동그란 모양을 사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추다시는 김밥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소바 원단 위에 밀대를 올려 말아 돌리면 됩니다. 소바 원단이 김이라고 생각하고 밀대가 내용물이라 치면 됩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말아 돌리는 기술입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으로 말아 돌리기 전 덧가루를 잘 뿌려주어야 좋습니다. 반죽의 컨디션이 매일 같으면 좋겠지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습기가 올라오면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 말아서 돌릴 때 밀대와 원단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추다시에서 덧가루 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애써 잘 펴놓은 소바 원단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